화에 대하여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생활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또는 건강식 그러면 뭐 당뇨에 좋은 어떤 음식이 있다. 암에 좋은 어떤 음식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간암에 좋은 음식이 있다. 이런 음식을 뭘로 취급을 해? 음식을 약으로 취급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자, 여러분, 뉴스타트는 음식은 무엇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음식이 약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철저히 먹는 게, 자, 우리 이경 씨가, 나는 뉴스타트에서 이렇게 나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물어본다고? 뭘 먹고 나왔냐고. 이렇게 철저히 이 생기나 이 치유력,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결국은 뭔가 좋은 게 있다. 그 방법, 치료법,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려. 그리고서는 좋은 거, 결국은 어떤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그게 우상숭배 정신이야.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땐 뭘로 고치신다? 말씀으로 고치신다. 이 개념이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사람들은 좋은 것만, 저 사람은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먹어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네? 그럼 또 뭐가 좋은 거 있냐? 이래서 우상만 찾아댕기다가 결국 하나님에게는 내 유전자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를 뭐요? 않아. 결국 우상숭배로 끝이 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자.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깁니다. 유전자는 글자야. 글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긴 거예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이 바뀌어야 돼.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자, 우리가 산돼지, 집돼지를 보기 전에 이 동물들도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대학에 있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 엄마 원숭이를, 여기 새끼 원숭이죠. 엄마 원숭이를 두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 엄마는, 이렇게, 부드러운 털도 없고, 얼굴도, 이렇게 동그스름하고, 이 엄마 원숭이는 꼭 누구 닮았어요?
예? 예? 예, 엄마, 무슨, 저 사람 안 닮았어. 예. 사랑이 넘치는. 그, 여기는 이제, 이 엄마한테는 사랑보다는 먹는 것만 있어. 근데 원숭이가 어떡하냐 하면, 이 엄마한테만 딱 붙어 있어. 그리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게? 배가 고프면, 이렇게. 예. 놀랐죠. 이 엄마한테 떨어지지는 않고, 여기 뭐예요? 젖꼭지에 입만 갖다 대서 먹고 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에게도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포근한 엄마, 사랑이 많은 엄마하고 붙어있으면 기분이 좋아, 행복해. 왜 행복해? 유전자가 켜지니까, 엔돌핀이 나오니까,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먹는 거는 뭐밖에 아니다? 기본 여건에 불과하다. 이제 저는 이런 연구를 볼 때, 와, 정말로 동물들도 이 사랑이 생기며, 그렇죠. 이 사랑을 받고 있을 때가 나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낀다. 아주 정직한 느낌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 우리 인간은 뭔가 좋은 게 있어. 사랑 아닌. 와,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배신한, 사랑을 떠난 존재가 돼버려. 그것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떠났다는 말은 뭐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생기를 떠났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뭐만을 아주 죽도록 추구했다? 성공. 사업. 이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 쪽으로, 즉 하나님 쪽으로, 생명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각자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짓돼지, 산돼지. 털도 이 산돼지는 뻣뻣해요. 뻣뻣하고, 그 다음에 이 주둥이가 길어. 그리고 뭐가 있어? 송곳니가 있어. 변했죠? 다 변해서. 털도 변하고, 이제 얘는 주둥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털도 더 부드러워졌고, 그런데, 뭐가 없어? 송곳니가 없어. 여러분,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여러분, 코끼리는 이 지구상에 아프리카에 살고 또 어디 살아?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 살고. 인도 코끼리는 괜찮아. 그런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프리카 코끼리는 성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산돼지는 본래 송곳니가 있었는데, 산돼지 본래 송곳니가. 그래서 집돼지가 되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어?
소화가 없어졌어. 자, 이거는 왜 그래? 왜 그렇게? 산돼지가 정상적 돼지요? 집돼지가 정상적 돼지요? 산돼지가 정상이지. 하나님 원래 돼지를 산돼지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돼지들을 잡아서 가축화 시켜 집에서 키우니까 송곳니가 없어져. 송곳니가 없어졌다는 것은 뭐가 꺼졌다는 얘기게? 유전자가 꺼졌어. 무슨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 꺼졌어?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꺼진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참, 자, 아프리카 코끼리인데 긴 상아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상아는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데 중요하게 쓰인다.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상아를 형성시키는 유전자군이 바뀌었어. 유전자가 변했어. 왜 변했게? 자, 왜 산돼지의 송곳니가 없어졌을까? 왜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현상은 여러분의 암의 치유와 아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산돼지의 송곳니가 집에서 키우니까 없어졌다. 여러분, 여기는 집이구나. 산돼지가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송곳니가 필요 없겠구나. 그러면 나는 송곳니 안 키울래. 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 꺼버릴래. 이게 돼지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니야. 왜? 산돼지가 집에 오니 쓸데없이 이 송곳니는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괜히 송곳니를 만들어내면 불편만 해. 돼지가 산에 살 때는 이게 필요해요. 왜? 땅도 파고 막 응? 나무뿌리도 캐먹고, 땅 속에 있는 도토리도 찾아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이게 필요해. 그 집에 오니까 주인님이 뭐예요? 자꾸 맛있는 걸 그냥 주니까, 주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필요에 반응하고 뜻에 반응하고. 필요 없다는 것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존재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의 변화야. 환경의 변화. 이 환경이 변하면 돼지는 유전자가 뭔지 몰라. 그런데 그 유전자가 그 필요에 따라서 존재 의미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데 돼지 자체는 유전자를 켤 줄도 모르고 끌 줄도 몰라. 그럼 그걸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로 우리의 암도 낫게 돼요?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뭘 먹냐? 무슨 음식이 암에 좋으냐?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 저는 기가 막혀요. 뭐 어떤 거 보면, 뭐 암 환자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네 가지 음식 이랬었고, 또 뭐 암 환자들은 꼭 먹어야 될 음식 다섯 가지 이랬었고, 이런 걸로부터 여러분은 이제 웃기지 말라. 이렇게 돼야 돼. 유전자에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 생기밖에는 없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그 기본 여건으로서의 음식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암 환자가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 뭐 이런 거를 결정해 놓고 그 음식에 목을 메고 있다면, 그러면 생기는 끝났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돼지의 경우에는 환경이 바뀌었는데, 무슨 환경이 바뀐 거예요? 외부적 환경이 바뀌었어. 외부적. 산에 살다가 이제 집에 살게 됐어.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 변해도 돼지 자신이 유전자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으면 그 외부적 환경의 영향으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환경 그 자체가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얘는 이제 뭐가 필요가 없겠다? 얘는 송곳니가 필요 없겠다. 그러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송곳니 유전자는 퇴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짓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집돼지가 집에서 수백 년을 살았어. 그래서 이 집돼지들은 송곳니라는 게 본래 있었던지 없었던지도 뭐요? 몰라. 송곳니가 뭔지 몰라. 근데 이 돼지가, 집돼지가 도망을 가서 산으로 갔다. 그래서 산에서 살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집돼지 부부가 산으로 도꼈어. 그래서 산에서 이 집돼지 부부가 살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산에서 새끼를 낳아요. 돼지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산으로 도망간 산 이민 1세대가 태어나. 그러면요, 송곳니가 조그만한 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민, 그 2세대죠. 그렇죠? 그 2세대가 또 결혼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래서 3세대 내지 4세대,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후에 보면 송곳니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요? 산에서 사니까 이제는 송곳니가 필요해. 그 얘들은 내가 송곳니가 있었더라는 것도 몰라.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의 변질이고,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나도 모르게 유전자가 변한 것처럼 이 돼지들도 나도 모르게 뭐야? 유전자가 변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송곳니가 없어졌고, 나도 모르게 송곳니가 생긴 거야. 이제 이런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관할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 아, 그러면 내 암이 낫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도 뭐요? 되겠네. 뭐만 변화시키면? 첫째, 환경이야. 첫째, 이 외부적. 야, 여기 와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좋아. 우리 동서가, 지금 눈이 좀 아파. 근데 탁 와보니까, 여기서 하루, 이틀, 3일만 눈이 쑥쑥 좋아지는 거야. 와, 이제 더 잘 보인다. 그러니까 역시 환경이 뭐예요? 나 자신이 눈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기술은 없어. 그런데 좋은 이 환경에서, 이야, 참 경치 좋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간 것도 우리 동서 눈 낫게 하려고 이사 간 거야. 그렇게 자꾸 오잖아. 그리고 또 뉴스타트에 와보니까 뭐요? 웃고 기분 좋아, 안 좋아? 이제 이런 정신적 환경, 외부적 환경, 정신적 환경은 내면적 환경이야. 이 두 환경이 절대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코끼리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코끼리가 살고 있는 그 서식처는 꼭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도 왜 상하가 없어져 버리냐 말이야. 외부적 환경은 꼭 같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내면의 환경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면의 환경은 무엇으로 결정돼?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뜻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면의 환경이 변해요. 그거는 이제 뭐 정신적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뭐 심리적 환경이랄까.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외부적 환경과 함께 뭐를 변화시켜? 내면의 환경이 변화가 되면 유전자는 내가 발버둥 안 쳐도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믿음.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 무슨 약이 좋냐? 무슨 치료법이 있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렇죠? 이 내면의 변화 없이 그냥 뭐 좋은 거를 먹으면, 무슨 좋은 거를 하면 어떤 방법론에 사로잡혀서 그 치료 방법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자, 이 코끼리들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군이 변화가 왔어요. 과학자들이 이거를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상아 만드는 유전자도 발견을 했고, 그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서 작동을 안 하니까 상아가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자,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 들어가 봅시다.
왜 사과가 안 나올, 생기지 않도록, 그런 코끼리들이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가지게 된 이유야. 왜 그렇게?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얘기했죠. 죽고 싶다. 막 이렇게 살게, 살펴보면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러면 T세포가 나를 죽이도록 유전자가 변해.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 무슨 치료를 한다고? 세상에 T세포를 죽이는 치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T세포를 막 죽여. 그래서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받게 되면 암 발생률이 확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원리, 진리라는 거 없어. T세포가 변했구나. 이 T세포가 나의 갑상선을 공격하는구나. 그럼 이놈은 T세포를 죽여야지. 이런 무식한 치료야. 네. 왜 그런 약밖에 쓸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존재, 유전자를 만드신 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이 생기라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력이야. 원숭이는 아는데 우리는 몰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 이분은 일부 강의 때는, 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2부가 되니까 하품을 자꾸 해. 자꾸 줘라.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취미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다. 그 생기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이론은 좋았어. 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 2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 그 자체는 어떤 사랑이냐를 배워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똘망똘망한 눈이 흐려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반짝했는데 그 반짝이 갑자기 사라지고, 어떻게? 하고, 꼭 그런 사람한테는 전화가 또 걸려와. 이래서 이 악령들의 장난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화 또 잠깐 받으러 나갔다가, 또 이제 들어와서는 가만 보면 눈이 고정이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왜? 그쪽 통화 내용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코끼리들이 왜 나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우리 새끼가, 내 새끼가 태어난다면 내 애기 코끼리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왜? 자가 면역성병도 나는 죽고 싶다. 안 그러면 뭐요? 막, 나를 막 죽이도록 막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왕년의 이경원 씨야.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냥.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형태로 살고 있으면 결국 T세포 안에 유전자는 그 뜻을 봐서, 아하,
내 주인이 자기를 죽이고 있구나.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T세포 유전자가 그래서 변해서 자가 면역성 질병들이 생긴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코끼리들이 왜 사가 없어지고 싶었겠어요? 예, 네, 여기에 이제 이유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데는 어떤 곳이에요? 아프리카는 각 나라마다 뭐 하고 있는 곳이에요? 내전이야, 내전. 한국도 지금 좌파 우파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뭐예요? 내전도 발생할 수 있어. 왜? 좌파는 우파를 죽일 듯이 믿고 막 우파도 좌파가 뭐예요? 죽일 듯이 믿고 막. 그럼 결국 이제 주먹이 날아갔잖아. 지금 아프리카는 전부 급판이에요. 그 내전을 하면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해. 무기를 살려면 뭐예요? 돈이 필요해.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있는 곳은 코끼리 상아밖에. 그거를 코끼리를 죽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들이 꽝빵 총소리가 났다. 코끼리들 놀라서 막 도망갔다. 나도 도망가서 보니까 누가 없어. 제일 덩치 크고 상아가 딱 멋있는 상아를 가진 삼촌 코끼리가 없어. 나중에 그 다음 날 돌아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상아를 잘라갔어. 자, 보세요.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죽이는 밀렵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코끼리들 마음속에 코끼리도 알죠. 제 상아가 멋있는 코끼리들만 골라서 어떻게 죽고 가보면 뭐예요? 상아가 잘려서 없고 그러면 상아가 없으면 안 죽는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 선택,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과학자들이 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선택, 즉 나는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뭐요? 마음의 내면적, 정신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유전자의 상태를 좌우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그 선택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대로 치유력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정상화된다는 이런 하나 유전자는 누구의 몫이야? 하나님의 몫이야. 유전자 그 자체가 글자고 유전자 지도를 공부를 해보면 다 뭐가 나타나 있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식이 중요하다. 그것이 특효가 있다. 어떤 병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예. 뭐가 뭐에 좋다. 뭐가 뭐에 좋다는 말이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가 뭐에 좋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가보면, 이 미국 사람도 완전히 무식해요. 뭐가 좋은 거 하나도 몰라. 예. 그래서 저는, 걔들이 무식한 줄 알았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다 거짓이야. 아시겠어? 걔들은 뭐가 좋다 그러면 그래? 응. 멀뚱멀뚱했어. 나는 몰랐네. 그러면 항상 이거는 이게 좋, 여기에 좋고 이거는 여기에 좋고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돼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먹는 거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산삼. 산삼. 50년근, 100년근 한 뿌리에 뭐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미국은 산에 가보세요. 산삼이 쎄 벨리서. 안 먹어. 미국 사람들 몰라. 미국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요. 산삼 이런 거 먹으면 그 산삼 속에 그 카테콜라민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드레날린하고 비슷한 물질이 돼가지고 화끈화끈해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삼은 어떤 체질에 삼은 그죠 기운 없고 아. 이때 삼 먹으면 뭐요? 기운이로. 근데 그거는 삼이 기운을 주는 게 아니라 기운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발 나한테 좋은 음식은 뭘까? 예. 여러분, 뭐, 우리 이경은 씨가 뭐, 간암에 좋은 약을 제가 찾아줘서 난 거예요? 생기를 받고 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팍 감동을 시켜서, 예, 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은 몰랐구나. 예. 네. 이래서 말씀으로 치유가 된 것이지. 그래서 뉴 스타트에 그래서, 이런, 이 핵심을 놓치면,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자, 그래서, 결국 건강식이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고 하면,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그 생기가 볼 때, 그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지? 해치는 요소가 없는 것이 중요해. 자, 생기가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때, 자, 시킬 때, 예. 네. 자, 제일 생기를 방해하는 음식. 생기를 방해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하면, 제가 계속 수십 번 말씀드린 삼겹살 같은 음식이다, 이 말이야. 뭐가 많은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야. 자, 그래서, 자, 보면, 왜 기름기가 많으면 생기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이게 뭐다?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이 모든 세포들은 이런 모세혈관과 접촉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어.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하여 모든 세포들은 무엇을 공급받아?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받아요. 왜? 모세혈관을 통하여, 여기 이제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런 적혈구, 산소를 배달해주는 이 빨간색 적혈, 이게 적혈구가 아니죠, 보면. 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동그란 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현미경이 엉성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이 적혈구를 공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적혈판, 원판이니까, 그렇죠. 적혈판이라고 부르는 게 더 확실하죠. 그래서, 피가, 이 피 속에 지방질이 너무 많다. 그래서 흔히들 고지혈증이라고 부르죠. 고지혈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피 자체도 끈적끈적해지지만, 뭐도 끈적끈적해져? 이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붙은 적혈구 자체도 끈적끈적해.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려. 이러면 곳곳에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 이제 이 곳곳에 모세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이 심장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심장에도 보면 심장도 잘 보면 자, 이게 심장의 그 근육질은 다 화학물질로 용해시 녹여버렸습니다. 그 뭐만 나타나 있는 거요? 혈관만 나타나요. 보세요. 그래서 요런 혈관들 좀 큰 혈관들이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들은 이렇게 희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지면 심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불러도 돼. 네. 그래서 여기 이 노랑 이것도 다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모세혈관이 점점 뭐요?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없어지게? 모세혈관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고 그 삼겹살이니 무슨 뭐 튀긴 음식, 기름 질질 흐르는 무슨 뭐 새우튀김 뭐 이런 거를 먹으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들이 어떻게 된다? 곳곳에 모세혈관을 막아가지고, 모세혈관이 막히면, 피가 통하지 않는 모세혈관들은 자꾸 수축하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이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심호흡, 특히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 모세혈관들이 쭉쭉쭉쭉 뻗어나가요. 재생이 돼. 그래서 건강한 심장이라는 건 어떤 심장이냐면 이렇게 모세혈관망이 아주 촘촘하게 돼가지고 산소 공급이 심장 근육 세포 한 개 한 개 아주 충실하게 산소 공급이 되고 있을 때 이 심장은 건강한 심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이 심장 근육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증세가 오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이러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요. 아시겠죠? 물론 정신적으로도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 근데 정신적으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결국은 실제로도 모세혈관이 수축돼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실제로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답답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한국말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심리적인 표현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답답하단 말도 되고 또 동시에 뭐요? 모세혈관이 막혀서 실제로 심장이 뭐예요? 심장이 잘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 받으니까 심장이 잘 활동을 못 하니까 답답하지. 또는 뭐예요? 뭐 내 마음에 응어리가 졌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이게 뭐예요? 응어리가 졌다. 미워 죽겠다. 그런데 말은 못하고. 이런 마음의 해결을 봐야 돼. 응어리를 풀어야 돼.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는 뭐의 응어리가 돼? 세포의 응어리가 돼. 그래서 암 덩어리를 응어리로. 자, 우리, 그놈의 자식 꼬라지를 보니까 속에서 뭐요? 속에서 먹었던 게 올라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또 구토를 해야 하네. 합니다. 내 마음에, 예. 그래서 우리는 몸에 일어나는 현상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표현하는 게 그게 굉장히 정확해요. 속상한다. 자, 속상한다는 말은 주로 뭐 상한다는 말입니까? 마음 상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실제로 우리 어디에 상처가 생기게? 유전자에. 왜? 뭐냐면 내가 기가 막혀 죽겠다, 마음에 속상해 죽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전자가 상해요 실제로. 왜? 유전자가 꺼지니까. 무슨 유전자가 꺼지니까?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물과 산소로 만드는 무슨 유전자? SOD 유전자. 이제 이거는 이제 다.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SOD가 생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에 손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다, 속상하다. 그러면 유전자 상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로 다스려야지. 뭐를 먹고 낳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오고 생기가 와서 이제 스파크가 와서 당분을 연소하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에너지가 생산되는 부산물로 뭐가 생긴다? 활성산소가 생긴다.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키고 세포의 세포막도 파괴시켜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서 노화를 촉진한다.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는 결국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켜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음식이라야 건강에 좋을까? 그렇죠. 활성산소가 질병의 원인이야.
유전자를 손상시켜 변질돼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야. 근데 그 원흉은 뭐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나쁜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각 세포 안에 뭐예요? 이런 노란색 물질,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이 활성산소는 이런 짓을 못해. 그러면 유전자는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이 활성산소가 와서 손상시켜 놓은, 변질시켜 놓은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다시 원상복귀, 그 소방관 아저씨 다 봤죠? 그렇죠? 회복시킬 수 있게. 그렇게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내가 속상해 죽겠다, 뭐,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켜지지를, 뭐요?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활성산소는 이쪽으로 가서 해독되버리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확실히 알고 이 원리대로 이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건강에 유익한 음식물이 있다면 어떤 음식물이 제일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을까? 자, 사실 이 SOD라는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냐 하면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혹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화 방지 물질. 이 산화 방지 물질이, 이 SOD 자체가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도, 세포 안에서도 산화 방지 물질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병 안 걸리도록 해놨고, 또 병 걸리더라도 이 SOD를 다시 생산시키도록 살면 무엇을 받아가면서 생기를 받아가면서 살면 이 SOD가 다시 생산이 돼서 이런 짓들을 뭐요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손상을 받은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회복시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음식이 있을까? 그건 없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켜주는 그것은 생기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생기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려면 일단 이 활성산소가 이런 짓들을 하지 뭐예요? 못하게 하는 산화 방지 물질이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그 생기가 나의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은 무슨 물질밖에 없어?
그렇지, 산화 방지 물질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음식이 하나님의 생기를 도와줘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산화 방지 물질이 충분히 포함된 음식이 최고야. 그러면 그 산화 방지 물질이 충분히 포함된 음식물을 찾아라. 이렇게 돼야지. 아시겠죠? 그러면 산화 방지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 회복이나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면 이 산화 방지 물질을 하나님이 비싸게 만들어 놨을까? 싸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산화 방지 물질 여러분이 보면 어느 특별한 TV 방송국이 있어요. 너무 이 방송국에서는 맨날 이번 주는 뭐 음식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뚜껑 덮어놨다가. 저는 그거 보면 참 답답해.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음식물이 좋은 이유가 뭘까? 다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산화방지 물질을 하나님이 누구나 먹도록 흔하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한국 산에 왜 산삼이 없어진 줄 아세요? 그 옛날부터 그거 캐러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았단 말이야. 미국 산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 한 뿌리에 말이야. 이 100만원짜리다 그러면 미국 사람, 어, 놀래. 그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 미국에도. 미국에도 산삼이 자꾸 없어지는데 미국 사람들이 산삼을 캐갖고 한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삼이 왜 건강에 좋은데 그런 이론이 없는 거야. 기껏 해봐야 뭐요? 산삼 속에도 산화 방지 물질이 있어. 산삼에만 있느냐?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다니까. 왜? 그게 제일 중요한 물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산삼 안 먹어도 여러분 여기서 매일 식사할 때마다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 먹느라고 바쁜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돈을 못 벌어.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왜?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은 산화 방지 물질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흔하게 싸게 구할 수 있고, 이건 비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자,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산화 방지 물질이 뭐냐? 이 보세요. 뭐 특별한 채소 있습니까? 그렇죠. 뭐냐면 산화 방지 물질이라는 건 어떤 물질이냐면
요런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예, 군청색. 식물들이 색깔을 내잖아요? 그 색깔을 내는 색소라는 화학 물질 자체가 살아방지 물질이야. 식물의 색깔 없는 식물 봤어?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막 떡을 쳐놓은 거야. 이거를 모르고 아 그게 좋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야 이거 특히 대장암에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거 안에 무슨 물질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산화 방지 물질이 있습니다. 뭐 없는 거 산화 방지 물질 없는 식물 한번 찾아내 보라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를 산화 방지 물질이 있습니다 하고 폼 탁 잡으면 이 바보 같은 한국 사람들 어머머 그래요. 산화 방지 물질 없는 식물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 얼마나 뭐예요? 이게 이런 이 거짓의 문화야. 이건 거짓말은 아니죠. 뭐 산화방지 물질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식물에 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보들에게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그러면 뭐요? 와.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제 산화 방지 물질은 물질이란 거는 뭔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또 그 사람들 또 뭐라고 구라를 치냐면, 거기에 여기에는 루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루테인 처음 들어왔어. 아, 루테인. 루테인은 눈에 좋습니다. 여러분, 루테인이 눈에 좋대. 모든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조직에, 모든 기관에 다 뭐예요? 꼭 필요하고 제일 좋은 게 산화방지 물질인데 그 산화방지 물질을 온 무슨 식물이든지 상관없이 색깔대로 다 넣어놓고 이거를 뭐예요? 텃밭만 하면 공짜야!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병 낫도록 다 해놓았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루테인이 좋대. 뭐는 뭐야? 안토사이아닌이 좋대. 뭐 전립선에는 라이코펜이 좋대. 뭐 이래서 하면서 이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산화방지 물질 전부 다 뭐 약으로 분장을 시켜 가지고 비싸게 받고 파는데 그게 다 알고 보면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키위라는 과일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시겠죠? 키위. 키위가 무슨 색깔이요? 초록색. 루테인. 그래가지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초록색을 내는 초록색소가 산화방지 물질이구나 이거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장사꾼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뉴질랜드 가서 뭐를 수입하면 되겠네? 키위를 수입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최고급 호텔, 비싼 호텔들 로비에서 뭐를 만들어서 팔았어? 키위 주스.
한 잔에 12,000원. 이게 뭔데? 아, 몸에 좋대. 그거 안 먹어도 상추 씹어도 루테인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은 이 산화방지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제한 뭐요? 싸게 그렇게 공급해놨다. 몸에 진짜로 여러분 건강에 실제로 가장 좋은 게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요거 안 받으면 요거는 뭐예요? 그냥 죽어. 뭐예요? 생기지. 그러니까 생기가 비싸요. 공짜요. 공짜라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야. 그다음에 생기는 딱 끊어지는 순간 죽어. 그다음에 죽으려면 한 5분 내지 6분을 이거를 공급 못 받으면 죽어. 그게 뭐예요? 공개야. 공짜야 아니요. 자,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공짜다. 왜? 그것은 창조주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모든 것을 하나님적 차원에서 설명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결론이 나와요. 이거를 장사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예, 뭐, 아, 그게 좋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이래서.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질 나실까? 그 환자, 이 불쌍한 환자들이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막 지금, 산화방지 물질 뭐예요? 싸고 흔하게 막,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다 뭐, 이름을 붙이고, 상표를 붙이고, 여러분. 제가 그런데 놀아놨으면, 저는 지금 거부가 돼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박사님, 우리가 이 안토사이안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을 비싼 값에 띄우려고 하는데, 박사님이 추천의 말씀 한마디 해주고, 혹시 박사님의 사진을 이 박스에다가 그러면 총 수입의 25%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저 살았으면, 이런 낡은 건물 안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진실을 지키려면, 여러분. 그런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TV 광고에 나오는 이상구 봤어요? 한 건도 없어요. 방송에서 강의는 했지만, 그 강의 자꾸 하면 유명해지잖아. 그러면서 권위도 생기고, 유명세도 있고, 그러면 그 유명세를 가진 사람을 다 이상,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 같은 데 보면, 누구누구 박사, 뭐 생식 이런 거 있었다고. 그 사람들 돈 끌죠. 근데 그 보면 다 뭐예요? 산화방지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화방지제를 흔해 빠지게, 싸게 먹도록 다 해놨는데 이걸 비싸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곳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잘못된 관념에 속아 넘어가지, 뭐요?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은
어떤 음식물에만 있다? 식물성 음식. 식물성 음식이라면 어떤 식물성 음식이라도 다 놀라운 산화 방지 효과를 가진 물질을 색깔대로 하나님이 넣어두셨다는 거. 박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아시겠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좋은 거 없어요 이래서 하면 이거는 웃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흔하게 만들어놓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서 이제 이런 베타카로틴 이런 당근 같은 그렇게 뭐 감, 호박, 고구마 뭐 쎄 밀렸죠. 여러분 맨날 그거 먹고 있잖아. 옥수수 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옥수수에는 좋은 물질이 뭐가 있을까 이래 쌓지 마세요. 무조건 좋아. 그래서 각기 다른 색깔로 나타내는 산화방지 물질을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건강식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면 무엇을 중심으로 한 음식이다? 식물성 음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또 어떤 사람들 그러면 고기는 한 점만 먹어도 죽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은 오후 강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할 때는 화가 좀 나요. 그 제가 화가 난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먹고 이거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좀 미워서 화가 난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근데 열받게 해. 아시겠죠? 근데 다 속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진리만을 찾으시는 여러분,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